파리는 왜 다리를 싹싹 비비는 걸까요? 파리는 항상 다리를 싹싹 비비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해답이 있답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날이었어요. 아까부터 참새 한 마리가 파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참새야,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 잘못이 없다고? 야, 파리야, 누가 들으면 웃겠다. 넌 발에 더러운 걸 잔뜩 묻히잖아. 그리고 그 더러운 걸 밥에 옮기잖아. 그래도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 너는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지어 놓으면 쌀을 콕콕 쪼아 먹잖아. 그건 잘한 거냐? 참새와 파리는 서로 잘못했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허수아비에게 누가 더 잘못했는지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허수아비는 너희 둘 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잖아. 그래도 파리는 익은 음식을 먹고 먹더라도 조금만 먹지. 하지만 참새, 너는 곡식이 익기도 전에 먹어치우고 죄 없는 벌레들을 잡아먹잖니. 벌은 내가 받아야 해. 라고 말하면서 참새의 종아리를 찰싹찰싹 때렸어요. 참새는 그때 맞은 다리가 너무나 아파서 통통통 뛰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리고 파리는 자기는 때리지 말아달라고 다리를 싹싹 빌던 것이 버릇이 되어서 지금까지 다리를 비빈대요.